광교입니다. 광교산 정상이 582m예요. 여기서 제가 연계 산행할 곳은 백운산이고요. 백운산. 지도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은 광교산 정상 시루봉을 찍어야 되겠죠? 찍으러 갑니다. 중간에 오다 보니까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길은 막 양갈래길이고 세갈래길이고 이래서 저 알바 조금 했습니다. 아 힘든데 그래도 화내지 말고 가야지. 맨발의 요가쌤이니까 맨발 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아이고 2.7km입니다 저는 운동을 할 때요. 그 운동이 뭐 가벼운 걷기 운동이든지 조금 뛰는 운동이든지 등산을 하는 운동이든지 맨발이든지 뭐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몇 킬로를 해야 되고 몇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거든요. 발길 닿는 대로. 그래도 제가 영상 올릴 때는 대충 이제 몇 킬로 정도는 되는지 알아야 돼서 지도를 보면서 거리 측정을 해서 대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었는데 그냥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 거리 키로수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등리니 코스를 찍으면서 좀 더 정확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운동 앱을 깔았어요.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용인 씨하고 수원 씨 경계 지점인가 본데요. 요새 교통이 너무 좋아져서 전철만 타면 버스만 타면 이렇게 큰교 산까지 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쉽게 조금 더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 더 멀리 멀리 가실 수 있어요. 아주 멀리 가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또 바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날 맘 먹고 전철에 올라타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맨발이다. 반가워서 인사. 짜잔! 맨발. 맨발 풍년. 안녕히 가세요. 저도 맨발을 해서 인사만 반갑습니다. 예. 네. 광교산에 맨발 하시는 분이 많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네. 원정 왔습니다. 저는. 아, 서울에서요? 네네네. 여기 산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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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아, 네. 우와, 안 된다. 맨발 좋아요. 예. 맨발 상이 너무 멋있습니다. 또 힘들겠다. 198인데 누가 7로 고쳐놓으셨네요.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 또 나왔어요. 141. 또 140으로 고쳤어요. 이거 1 틀린 것도 못 보시는 분들, 정확해야 되는 분들이 고치셨어요. 가자, 가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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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시루병 표시 있고요. 갑니다. 여기가 뷰로봉 정상입니다. 정상석은 없고요. 이렇게 표지판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맨발입니다. 추워. 아, 추워요. 저 광교산 정상까지 갔다 왔고요. 이제 백운산을 향해서 갑니다. 또 열심히 가야 되겠죠? 바람 맞으면서. 2파는 지났고 하지는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늦봄 초여름의 경계인데요. 이 날씨가 지금 늦가을과 초겨울의 날씨가 돼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요. 6월의 날씨 같지 않은 그런 추위를 느끼면서 가고 있거든요. 금년에 이런 기상이변이 많다 보네요. 폭염도 있고요. 이 뭐 폭풍 피해보다 이 강풍, 바람의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대비 잘하자고요. 아, 요즘은 계속 그 기상이변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점점 더 커지네요. 우리 그런 걸 느끼면 환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쓰레기 잘 챙겨갑니다. 이렇게 버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남이 버린 것도 주워갑니다. 145. 여기는 계단수가 안 틀렸나봐요. 안 고쳤습니다. 광교산에서는 1.1km 내려왔고요. 백운산까지는 0.9km 남았어요. 여기는 또 억새밭이 예쁜 곳인가봐요. 지금은 없는데 길이 아주 예쁩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북한산에 백운대가 있고 여기는 백운산이 있네요. 얼른 가야지. 여기가 억새밭인데 지금 계절이 안 맞아서 억새는 안 보이고 이렇게 팻말이 억새 이렇게 증명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봐요, 억새님. 아우, 길 이쁘다. 그렇게 신났어요? 바람이 신나게 부네요. 뭔가 좀 멋있는 느낌이.
괜히 전기 오를 것 같은 느낌. 아이고, 바지가 완전 그지 꼴이네. 그지가 따로 없습니다. 땅그지입니다. 땅그지. 제가 광교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백운산 567m 정상에 있는데 지금 인증석이 없어요. 여기가 백운산 정상이다 하는 표시가 지금 둘러봐도 없어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쪽에 있으려나? 멋있어, 멋있어. 오! 여기가 꽤 높군요. 저 마을도 멋있고요. 산 가운데 파묻혀 있어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있었군요. 배경도 좋은 곳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서는 안 보여요. 백운산 정상 567m 의왕시 잘 왔다 갑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갔다 왔던 광교산은 좀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하산 때까지 그런 약간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런 업된 기운을 잠재우듯이 이 백운산은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네요. 좀 가라앉은 느낌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락산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왼발로. 발이 조금 신호가 옵니다. 지금 이 방향이 모락산 같은데요. 갈 길이 멀죠? 그래도 할 수 있다. 갑니다. 맨발로. 아, 지금 오미기 고개가 2km 조금 넘게 남았고요. 모락산 국기봉이 4.6km 넘게 남았거든요. 갈 길이 멀네요. 서둘러야 되겠어요. 갈 수 있으려나?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약간 산의 길이가 무리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열심히 분발 열정! 마음은 급한데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길이 너무 여기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그럴까요? 오! 길이 너무 험해요. 바쁜디 바쁜디.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쪽에는 상인들 안 다니십니까? 어우, 잔돌도 많고. 어쩌스까이. 그새 1km 왔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지금 4시인데 약간 무리가 될 듯한데 그래도 일단 출발할게요. 제 마음은 급하지만 모락산 가는 길이 이렇게 이쁘네요. 이쁘당. 여기는 조화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나무만 진짜고 꽃들은 조화인데 나름 예쁩니다. 아, 화사해라. 아, 여기가 수목장이구나. 아, 수목장이네요. 어쩐지. 저는 수목장을 처음 봤어요.
누가 그렇게 조화로 꾸며놓으신 줄 알았어요. 아유, 너무 무식하죠. 뭐 안 겪어보면 모르는 거죠, 뭐. 아주 좋으네요. 경치도 좋고. 3km 남았어요. 지금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헤매면서 가고 있는데 뚜리번 뚜리번 하늘 보면서 가볼게요. 아, 지도는 조금 봤는데 이정표가 없으니까 불확실하니까 좀 불안하네요. 지도 참고해서 갑니다. 아, 반대편 산으로 넘어가야 되나 본데요. 차가 지나다니네. 차도인데요. 아, 차 소리가 났군요. 좀 더 가서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여기 모락산 2.5km 남았고요. 이렇게 차도네요. 반대편 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잘 찾아왔습니다. 셀카봉 잃어버렸슈. 어차피 영상 찍을 시간도 없어서 찾으러 안 가고 그냥 왔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모락산 정상 2.3km 남았습니다. 정신없이 왔습니다. 제가 또 사실 은근 겁이 많거든요. 겁쟁이에요. 용감하게 다녀서 그렇지 해 떨어질까봐 길 못 찾을까봐 지금 영혼이 모락모락 가출할 뻔했습니다. 모락산 갑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상은 찍어야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영혼 가출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산행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더 힘이 드네요. 숨도 안 쉬었어요. 여기서 돌을 하나 얹으면서 잠깐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될 것인지 여기서 빠꾸를 해야 될 것인지 잠깐 생각하고요. 결정했습니다. 노빠꾸로. 아이, 조금 힘들어도 정상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잖아요. 뭐 정상 바로 앞에서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 지점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계속 내리막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야 되겠죠? 뭐 가다 보면 나오겠죠 뭐. 역시나 이 산 정상은 거짓말을 안 하는군요. 아, 너무 길어. 아, 너무 길어. 아, 산님이 여기 정상이라는데 아래 또 있으려나? 조금 더요. 아이, 모락산 정상이 어딘가요? 여기 아니고 조금 더요. 아, 또 있답니다.
말고 살려주세요. 아, 저 오늘 너무 징징거리죠. 아, 이게 오늘 보통 산행이 아닙니다. 보통 산행 넘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꿋꿋이 살아서 가겠습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올라오는 산중은 너무 암울했습니다. 해가 없으니까 여기 오니까 그래도 좀 밝네요. 구름은 많아도. 정상 다 왔습니다. 잠시만요. 아, 사람 살려. 맨발의 요가쌤 살려. 정말, 아,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아, 정상 저 태극기를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날은 어둡지, 길은 멀지, 이정표는 없지, 해 떨어질까봐 걱정했고요.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나왔다 나왔다. 고기고 정상입니다. 이게 하루에 3개를 타는 거는 좀 무리네요. 네, 지금 소백산보다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길이가 총 15km 조금 넘고요. 산행도 6시간 조금 넘거든요. 근데 너무 기니까 힘드네요. 오늘은 완전히 깨갱입니다. 다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걸로. 여기가 관악산입니다. 마주 보이는 곳. 그리고 저는 관악산 앞에 있습니다. 모락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갈게요. 신발 신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을게요. 6시입니다. 하산길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한 7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신이 혼미해서 6시간 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7시간 반 산행했습니다. 아직 하산길이 더 남았고요. 잠시 후에 봬요. 지금 하산 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힘든 산은 아니었는데 제가 삼산을 연결해서 그 산맥 타고 오느라고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락산 다 내려왔고 더불어 오늘의 산산도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이 6시 21분이니까 10시에 출발해서 8시간 넘게 산행을 했고요. 키로수도 19km 가까이 그렇게 산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하산길 빨리 내려오라고 보니까 어느새 신발은 신겨져 있네요. 저 오늘 맨발 잘했고요. 또 한번 이렇게 제가 대견하다고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제 잘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